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뉴프렉스입니다. 뉴프렉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분석을 해볼 텐데 더 간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 하나의 이유로 실적에 말해주고 있는 주가의 모습이다. 뉴프렉스의 실적에 주가를 더 뛰어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. 또 한 분은 3분기가 분수령이다. 뉴프렉스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, 3분기의 분수령까지 두 분의 전문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뉴프렉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뭐 20% 넘게 불을 뿜었습니다. 왜 이렇게 올랐나요?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. 어떤 분이 먼저 해 주실까요? 아, 제가요? 아시겠지만 PCB 쪽 해가지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일단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어쨌든 다시 삼성전기의 이 금줄이 될까요? 이 동아줄을 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네. 일단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흑자로 좀 전환될 것이다.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어요. 작년에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, 4분기 적자로 갔었고요.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3분기에 이 갤럭시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삼성전기에 또 이 동아줄을 다시 한번 잡게 되면서 일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이슈가 4월달, 5월달에 한번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때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을 못했었어요. 네. 그렇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신 모델,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전기 납품처로 다시 확장이 됐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더 중요한 것도 이제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이 납품 물량을 또 늘린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물량을 또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발생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저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FPC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트렌드가 메타버스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메타버스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네. 어제 뭐 시장에서 평가들은 메타버스에 좀 엮였다 이런 네네.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뉴프렉스가 2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, 뉴프렉스? 네, 앞서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IT 부품주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.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IT 부품주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실적은 이제 또 남들이 다 안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챙겨서 오히려 좀 더 강해지는 상황들이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큘러스라는 쪽으로 납품이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 오큘러스는 앞으로 AR, VR을 할 때 또 중요한 기기 역할을 할 테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연결됐다고 약간 좀 한 다리 건너는 모습들이죠. 그런데 지금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17% 늘고 영업이익은 한 1924%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좋은데 올해 한 뭐 17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겠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주가를 끌었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매물 나오겠죠. 근데 이 부분이 소화되게 되면 계속 고점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되 실적으로는 뚜껑을 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꾸준한 좀 상승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은 좀 함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뉴프렉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실적 발표할 때까지의 흐름 중요하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.